숲속 사진관에 온 편지. 숲속 사진관에 온 편지. 여기 여기 부엉이 사진사가 여기 편지를 들고 있죠. 편지를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너. 우와, 사진사 부엉이님이 결혼했나봐요. 옆에 여기 다른 부엉이와 결혼을 해서 앞에 뭐가 있죠? 알이 있어요. 예쁜 것도 있고 알이 있어요. 아, 결혼하고 여기 지금 아기 알도 나왔나봐요. 부엉이 알도 보이네요. 우와, 결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편지가 왔어요. 숲속 사진관에. 자, 어떤 편지일까? 우와, 여전히 우리 숲속 사진관은 야외 사진관이라서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예쁜 꽃. 우와, 선장도 있네요. 여기 숲속 사진관에. 우와, 여기 도수 곰은 편지를 꺼내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우리 부엉이 사진사 사장님! 편지 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펼쳤더니, 우와, 여기 편지가 있네요. 가족 사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도장 빵! 찍어서 주소와 그림지도 주소와 함께 보내줬네요. 어떡하지? 곰조수님, 우리 사진 찍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곰조수가, 네! 장비들 제가 챙길게요. 조명도 챙기고, 삼각대도 챙기고, 마실 물도 챙기고,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도 챙기고, 가면도 챙기고, 자, 챙기고 다 챙겨서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뭘 타고 갈까? 부릉부릉 장소 타고 갈까? 낙하산 같죠? 이거는 낙하산이 아니고, 자, 풍선처럼 생겼는데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열기구. 열기구라고 해요. 뭘 타고 갈까? 자동차 타고 갈까요? 아니요. 기차 타고 갈까요? 아니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슝 갈까요? 아니요. 그러면 뭐 타고 가죠? 바로 열기구. 열기구 타고 가볼게요. 자, 열기구 타고 갑니다. 운전은 곰 조수가 한대요. 제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왼쪽, 오른쪽, 앞으로, 위로, 아래로 가면서. 자, 부엉이 사진사는 나침반과 지도를 보면서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도 보기, 나침반 보는 건 부엉이 사진사가 맡았대요. 어느새 봐, 지도에 그려진 곳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네, 보였어요. 어, 바로 여긴가 거긴가 봐. 우와, 우리 찾았다. 하이파이브 빰빰. 자, 우리 도착한 것 같아요. 부엉이 우리 사진사님, 여기가 맞죠? 부엉이 사진사와 곰조수는 서둘러서 편지를 보낸 가족을 보면서 찾았어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 하다가 넘어갔더니, 어? 찾았다! 자, 가족 사진 찍고 싶다고 편지 보내셨죠? 아니요. 어? 아니래. 그럼 혹시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도와준다고 하네요. 이분은 누굴까요? 보다 뿔이 더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수염도 있는 이 동물은 술록이라고 해요. 술록. 다른 이름도 있는데 술록이라고도 이름도 해요. 자, 그런데 다만 우리 가족도 사진, 가족 사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줄까요? 찍어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서시고요.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착각. 우와, 우리 가족 사진 멋지다, 멋져.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거로. 여기다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짜잔 우리도 여기가 사진관이 됐네요. 우와 자 이렇게 또 찍고 이렇게도 잘 찍었죠.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죠. 잘 찍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사진 찍었으니까 우리 여기 아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이 남겨있네요. 뭐라고 하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보세요. 다른 동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저기요 가족 사진 찍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셨죠? 그런데 아니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럼 혹시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아시나요? 알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네요. 자 여기 있는 도와드린다고 하는 이 동물은 누구일까요? 사향소라고 그래요. 사향소. 네, 추운 나라에서 사는 소인데요. 이름이 사향소라고 해요. 사향소. 자, 그런데 우리 가족도 가족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어떡하지? 사진 찍어줄까요? 네. 사진 찍어줄까요? 네. 오케이, 우리 사진 찍어줄게요. 곰조수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기 서시고요. 하나, 둘, 셋, 찰칵! 짜잔! 우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이 담겨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세요. 해서 이쪽으로 길을 안내해줬어요. 그래서 구원이 사진 나와 곰조수는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갑니다.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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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어! 찾았다! 가족 사진 찍고 싶다고 편지 보내셨죠? 그런데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럼 혹시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대요. 자, 이 동물은 누구죠? 물개. 물개하고 닮았죠? 근데 물개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이 동물의 이름은 코끼리 알아요? 코끼리? 코끼리만큼 크다고 해서 이름이 코끼리인데요. 바다에 사는 코끼리라서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예. 네. 바다에 가는 바다 코끼리도 우리도 가족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우리 사진 찍어줄까요? 알겠어.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가족들 모이세요. 자, 우리 같이 셋째거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짜잔! 여기 바다 코끼리는 여기 아이 코끼리와 두 명이 사는 가족인데요. 체크할 때 눈을 깜빡 감았어요. 이렇게 깜빡. 아기 바다 코끼리도 눈을 감고 아빠 바다 코끼리도 눈을 깜빡 감았네요. 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보세요. 해서 여기 강을 건너가야 된대요. 그래서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엉이 사진사와 곰조수는 많은 동물을 만났대요. 어떤 동물을 만났을까요? 이쪽에 와서 아까 우리 술록이라고 했던 동물이 말코 손바닥 같습니다요. 머리 뿔이 손바닥 모양이고 코는 말코라서 말코 손바닥 사슴. 그리고 사향소도 만나고 사향소 가족 만났다가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갔더니 바다 코끼리 만났죠.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여기 도착해서 누굴 만났냐 하면 벨루가라는 여기
고래를 닮은 뱀과 가족도 만났대요. 그리고 쭉 가다가 하얀 색깔의 꽃곰 가족도 만났고요. 그 다음 쭉 해서 이쪽으로 가보세요 해서 가다가 꺼봤는데 이경우 흰 색깔의 하프 바다 가족도 하프 바다 평원 가족도 만났대요. 그래서 여기도 사진을 찍어주고 다시 쭉 내려와서 또 하얀 색깔의 북방 족제비 가족도 만났고요. 그다음 또 쭉 내려와가지고 북극 레밍 가족도 만나고요. 다시 한번 더 빼골 빼골 뱅글 뱅글 이렇게 가다가 이가 굉장히 항해가 길게 나와 있는 이른바 돌고래 가족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길을 안내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길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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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눈토끼 가족도 만났어요. 흰 색깔의 눈토끼 가족도 만나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로 위로 가볼까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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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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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다. 여기 찾았네요. 현지는 사진을 찍었네요. 자, 할머니 북극여우는 부엉이 사진사와 곰 조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서 그날 밤 할머니와 꼬마 북극여우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머니 북극여우는 아침이 되었는데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천국으로 갔나 봐요. 아, 우리 꼬마 북극여우는 너무너무 슬펐는데 부엉이 사진사와 곰 조수가 슬퍼하는 꼬마 북극여우 곁에서 있어주었대요. 괜찮아, 할머니는 이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렇게. 부엉이 사진사가 여기 부엉이 사진사가 꼬마 북극여우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러자 꼬마 북극여우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대요. 그래서 이제 열기구를 타고 부엉이 사진사와 곰조수는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 올 때와 달리 갈 때는 꼬마 북극여우와 함께 열기구를 탔어요. 자, 출발합니다. 곰조수는 열기구를 조정하면서 크게 외쳤어요. 자, 슝 열기구가 슝 하늘 위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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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라서 자, 하늘 높이서 갑니다. 둥둥둥둥. 자, 내립니다. 우리 숲속 사진관에 도착했어요. 여기 도착해서, 자, 우리 새 가족을 소개를
했대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새 가족도 생겼고 이제 우리 새 가족 사진도 찍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사진을 찍었냐 하면 곰 조수가 자 이번에는 제가 사진을 멋지게 찍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하면서 곰 조수가 사진을 찍어줄 거예요. 자 우리 부엉이 가족 여기 모두 모이세요. 아빠 부엉이, 엄마 부엉이, 부엉이 가족들, 우리 여우 북극 여우도 부엉이 가족이 됐어요. 자 우리 자 찍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짜잔! 우와 정말 행복한 부엉이 가족이네요. 자 이게 바로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 자 이렇게 부엉이 사진사도 가족 사진을 찍고 두 번째 숲속 사진관의 두 번째 이야기 숲속 사진관의 온 편지 이야기 끝. 재밌었나요?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숲속 사진관에 널 넣으세요 숲속 사진관 가족 사진 적 전문으로 찍어드려요. 자 이렇게 아 사진 더 찍어드릴까요? 자 우리도 사진 찍어드릴게요. 함께 있으니까 가족 좋은 가족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우와 한번 볼까요?